노노. 자, 오늘은 어떤 전국이 펼쳐질까요?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사랑의 토너먼트 진행 중이었죠. 본격 중세 미연시 트레디안 백작의 성에서 열린 토너먼트에서 녹노가 우승을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욱살에서 토너먼트 챔피언으로서 연회에 참여할 기회가 생기는데, 그때 여대장에서 아름다운 아가씨 넬다 아가씨를 만나게 됩니다. 넬다 아가씨는 클라르거스 백작의 따님이시죠. 그리고 우리는 클라르거스 백작님을 조금 따르는 편이에요. 왜냐면은 실제로는 이제 베란치 백작을 따르는데, 그 훌륭한 베란치 백작을 배출한 가문의 현재 리더 아니십니까? 클라르거스 백작. 그래서 클라르거스 백작한테 제가 따님과 교제를 해도 되겠습니까? 하고 여쭤봅니다. 그랬더니 클라르거스 백작이, 아니네, 우리는 자네와 같이 영지를 다스리지 않는 그런 능력 없는 남자는 내 딸의 남자친구로서 인정해줄 수가 없네, 하면서 딸을 당연히 걱정을 하셨죠. 그래갖고 농노가 안되겠다, 이제는 나도 입신을 해야 할 때, 그래서 그 길로 왕에게 곧장 달려가서 충성을 서약을 하고 드디어 자귀를 받습니다. 그래서 하급작인데 일단은 다 백작으로 통일을 할 거예요. 편의상 그 발란리라는 아주 작은 마을에 수령이 돼요. 발란리가 어디냐면요, 저기 그 칼라디아 대륙의 끝 해안 연안에 있는 작은 어촌 마을입니다. 그래서 이 마을에 수령이 돼서 이제 봉토를 다스리는 직책을 얻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자신감을 갖고 또 다시 클라르거스 백작한테 찾아갑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따님과 교제를 허락해 주십시오,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에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자네보다 그 트레디안 백작의 아들인 로카바르스 이 친구가 더 능력이 있고 집안도 세고 내 딸을 위한 적임자라고 생각하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갖고 안되겠다 하면서, 내가 아직 그 명성이 너무 부족해서, 전 지금 259죠 로카바르스 백작은 반면에 427입니다 내가 명성이 부족해서 어르신께서 나를 아직 사내로 봐주지 않으시는구나, 그래서 이제부터 그 사랑의 레이스입니다. 우물쭈물 하다가는 넬다 아가씨가 로카바르스 백작한테 시집 가버린 수가 있어요. 근데 로카바르스 백작 얼핏 기억하기로는 좀 성격 이상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좋은 성품은 아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또 그런 친구한테 넬다 아가씨를 빼앗기면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부터 사랑의 레이스, 본격 중세 미연시 시작해보겠습니다. 우리 농노는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갈 때까지 가보고, 또 하나의 서브미션은 서브미션이라니까 무슨 항복하는 것 같네. 그러니까 보조 퀘스트는, 퀘스트라고 합시다, 이 발란리 마을을 통치하는 거죠. 잘, 왜냐면은 농노도 원래 트레디안 백작 소속의 마을 출신인데, 트레디안 백작이 전쟁에만 신경 쓰고 국내 치안에 그러니까 전쟁이 나면 또 삶이 힘들어지고 도적들이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삶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전쟁에서 도망친 탈영병들이 모여서 그런 이들이 들끓어서 치안이 안 좋은데, 트레디안 백작 그걸 신경을 안 써서 농노의 마을이 불타고 여동생은 납치되고 아버지께서는 아직도 못 일어나고 계시고 싸우다가 다치셔서 어머니께서도 많이 기력이 쇠해지셨죠. 그래서 다시는 그런 불운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농노 세상을 바꾸기 위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자, 발란리 마을, 작은 마을이지만 비록 잘 통치해서 성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르니드가 갑자기 말을 겁니다. 자기는 이제 상인 출신이었죠 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제 물건을 거래하고, 그러니까 이제 평화롭게 살고 물건을 저 먼 곳까지 거래하면서 그렇게
이윤을 찾는 사람들을 존중하고 위험을 감수하고서 먼 땅에 가서 좋은 물건을 들여오고 이런 사람 이런 상 행위를 존중하는데 거기에 비해 바하슈트르는 내가 보기엔 도적대다. 자기는 바하슈트르는 자기의 부족을 위해서 부족이 하는 일을 자기도 잘 했다 이거지만 그런 족속들은 인정할 수 없다 이런 불만을 토합니다. 근데 딱히 우리가 편을 들어줄 수가 없어요. 물론 마르니드가 우리 부대에 오래 있었고 귀여운 바가 많긴 하지만 우리의 철학입니다. 부대를 입금에 있어서 무슨 뭐 법을 어긴 거는 처벌을 해야 되지만 엄벌해야 되지만 그 밖의 이유로 개인적인 성향 차이가 있을 때 따로 편을 들여주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디플로마시 모드에서 새로 추가된 거죠. 이제는 그 봉토가 있으니까 거기 봉토를 관리하는 수석 비서관을 임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15디나르만 매주 주면은 이제 여러 가지 잡다한 일을 다 해요. 뭐 세금 징수나 뭐 병사들 봉급 주는 것도 하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요 그 국가 간에 돈을 송금을 하고 환전을 하고 뭐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외교적인 옵션이 생기는 거죠. 요거는 이제 새로 추가돼서 흥미로운 모드니까 한번 나중에 기회가 되면 조금씩 해보도록 하고요. 자, 이제 지역 영주의 자녀들 중에 능력이 되는 귀족 자제들 중에 능력이 되는 친구들 뭐 영어도 읽고 라틴어도 읽고 여러가지 다양한 국가와 교류하기 위해 다양한 언어를 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을 한 명 뽑아서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발란리 마을에서 계속 프라벤으로 왔다 갔다 한 농부가 있죠. 이제 발란리 마을의 경제 활동을 하는 겁니다. 이 농부가 이 마을의 특산품들을 싣고 대도시로 가는 건데 지나가는 길에 도적대의 습격을 받으면 곤란하니까 저희가 이렇게 호위를 해주도록 할게요. 현재 딱히 퀘스트는 없죠. 아무런 소집령도 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마을에도 특이할 만한 사람은 없고요. 에일, 빵 비싸요, 여기. 수노가 몇 주째 수익이 안 나고 있는데 적자인데 이번 주도 적자가 예상된다고 하네요. 그건 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수노 왜 그럴까요? 경제가 아마 이제 어떻게 돼갖고 재정 상황을 보면은 이제 만드는 공구는 832디나르에 파는데 철값이 너무 막 올랐어요. 철값이 이미 847디나르예요. 거기다 인건비 60을 더하니까 당연히 적자가 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공방을 닫아버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어디선가 제가 철을 싸게 구해오면은 그 싼 철로 만들 수도가 있기는 해요. 근데 디림이었나요? 철이 싸게 나온 곳이? 그랬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것도 옵션입니다. 상공회의소를 찾아가서 요즘 사정이 어렵다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길드마스터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도적들이 들끓어서 이제 재화가 제대로 돌지 않아서 물가가 올라간 건데 마침 상인을 보호해줄 사람을 찾고 있다고 해요. 레이바딘까지 가네요. 레이바딘이라 원래는 수락을 했겠는데 요번엔 수락을 안 해요. 왜냐면은 우리는 발란리 마을에서 너무 많이 떨어지면 안 되니까요.
영지 관리나 수비가 안 되겠죠? 스와디아와 노르드의 휴전이 끝났고요. 정세를 보면은요, 아직 사라니드랑 전쟁 중이에요. 그래갖고 언제 사라니드의 별동대가 이 후방을 기습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도시를 멀리 떠나는 거는 그렇게 현명한 생각은 아닙니다. 아, 마을이죠. 도시가 아니라. 리바첵 가는 길에 툰드라 벤디타테 당한 창단에 복수를 해달라. 현상금을 걸어놨다. 라고 하는데, 리바첵의 근처에 툰드라 벤디시면은 진짜 저 끝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리바첵 근처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툰드라 벤디 자체가 이 지역에 없기 때문에. 툰드라 벤디시면 이 동네란 얘기인데, 또 여기까지 퀘스트를 가서 하고 오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것도 일단은 자제를 하고요. 지금 마을을 쉽게 떠날 수 없는 두 번째 이유는요. 이제 마을에 이 그 메신저 포스트, 그러니까 연락망을, 비상 연락망을 뭐라 해야 됩니까? 우체국입니까? 아무튼 그거를 세워야 적들이 침공을 했을 때 그 사실을 바로 알려요. 아니면은 이 마을이 막 불타고 있는데 우리가 그냥 딴 데서 놀고 있느라 몰라요. 그런데 지금 돈이 없고, 이거 보세요. 이렇게 그 패잔병들이 패거리를 지어서 이미 맨헌터들을 12명이나 잡았네요. 저렇게 다니고 있기 때문에 농부들도 습격당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적국의 영주한테 마을이 약탈당할 수도 있고 해서요. 저 메신저 포스트를 짓기 전까지는 어디 멀리 안 가는 게 좋습니다. 자, 도적대가 아니라 이제 패잔병 부대죠. 를 토벌을 해야 되는데, 공병대 여기 배치, 보병대가 앞을 막고, 기병대는 약간 언덕에서 측면에서 적들이 보일 때 바로 강습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병종 구성은 공병대가 상당히 많죠. 앞으로 만약에 또 강화를 할 수 있다면 보병대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농노의 복장도 조금 신경을 써야 돼요. 물론 이제 농노 출신의,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농노 출신의 관리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서민적인 복장을 입고 다니는 거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여러분의 피와 땀을 제 옷에 쓰지 않고 국정 운영에만 오로지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은 좋은데, 그 지금은 그래도 나라의 백작이고 공토를 지켜야 되는 귀족으로서, 귀족은 아니지만 아무튼 그 관리로서 전투를 이제부터는 많이 치를 거거든요. 근데 단지 도적대와의 전투가 아니라 국가대항전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갖고 기회가 되면은 옷도 두꺼운 갑옷으로 갈아입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병대 습격! 명령을 내리고 보병대도 바로 투입을 시켰죠. 자, 이제 전군 적들을 투벌하라. 스와디아의 민병대가 탈영을 한 거라 적들의 복장이 우리랑 똑같아요. 이야, 이야. 아, 우리 훗맨이 애석하게 한 명 당했지만 맨헌터가 12명이나 합류했습니다. 아, 이제 부대 규모가 제법 커요. 위클리 코스트도 758 디나르입니다. 스와디아 하급 병사들의 복식을 입수했죠. 카트린느도 바헤슈트르를 싫어하네요. 그러니까 이 상인 배경을 가진 친구들이, 바헤슈트르가
그들의 관점에서는 도적이기 때문에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레벨업은 여태까지 잘 해주고 있었나요? 아니죠? 알라엔의 라이딩이 드디어 4를 찍었고요. 알라엔은 이제 안정권이에요. 그러면은 이미라는 우리의 백업 의사니까 제레무스가 제1의사고 이미라가 백업 의사잖아요. 간호사잖아요. 간호장교니까. 혹시 둘 중에 한 명이 뻗었을 때 다른 한 명이 도움이 되라고 나중에 필요하면 올리죠. 제레무스가 떠나면. 네, 그리고 농노 본인의 스킬은 이 정도면 됐고 이제 옷을 제대로 갈아입읍시다. 이제부터는 마을의 수호신이 되겠습니다. 제 이름만 들어도 적들이 벌벌 떨수 있도록. 그리고 브리간딘이랑 아케톤 그리고 투구들 이런 거 얻었는데 드샤비가 아직 장비가 많이 허접하죠. 많이 허접하다 해도 좋은데 23이나 되고 이건 스터디가 붙었는데 22밖에 안 되고 무게가 12밖에 안 되고 드샤비가 입은 건 무게 7밖에 이거 훨씬 좋지 않습니까? 드샤비께 스탯이 좀 이상하게 설정이 된것 같아요. 드샤비 태활 비율이 되게 이상하구나. 그죠? 아무튼 뭐 이렇다는 걸 알았고요. 까뜨린이 입고 있는 거는 16. 아, 이거 좋네요. 좋은 기회입니다. 이런 게 있고 이런 게 있고 좋은 거 입혀주죠. 22까지 올라가는 거. 캐틀헷은 충분히 좋은 거 같고 방패를 바꿔줄까요? 이 방패가 더 좋은 것 같은데. 히터쉴드보다 어떻게, 더 허접한 게 좋아 보이는지. 클래시의 방어력은 23. 제레무스 방어력 19. 제레무스가 걸친, 수행자의 옷, 고행자의 옷, 수행자의 옷, 아무튼 필그림의 분장이 어떻게 전투용 깔깔이보다 더 방어력이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이 국방비리 아닙니까, 이거? 이 깔깔이를 어떻게 만든 겁니까? 예? 이렇게 다막 상인들이 다한땀한땀 해서 만든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누더기 옷 걸친 것보다 무게도 훨씬 나가고, 깔깔이면 가벼워야 되는데, 무게도 나가면서 방어력은 떨어집니까? 야, 참. 스와디아에도 방산비리가 존재합니다. 역시 사람 사는 곳이군요. 그래서 이거 팔고 식량을 조금 사야 될것 같은데 그 도시에서 사는 게 너무 비싸요. 아마 전쟁이 계속돼서 제 생각에는 상인들이 거래를 못하고 그래서 물가가 오른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나마 48 디나르니까 사고요. 이상적인 식량 가격은 한 20에서 30 디나르대, 20은 너무 싸고요. 30, 40, 그 정도면 괜찮은데. 바이슈트르가 마른 이들을 싫어합니다. 와, 진짜 비싸다. 어려운 시기군요. 혹시 이쪽에 도적대들이 늘 있잖아요. 여기 또 숲도적들이 캠프를 세웠네. 기다렸다가 도적대가 나타나면은 토벌을 하도록 합시다. 여기 한 무리가 나타났죠? 20명. 24명이네요. 근처에 또 4명이 전투에 합류했습니다. 뭐 24명 정도는 사실 따로 제가 진열 정비할 필요도 없이
언덕 너머로 강습을 해도 될 것 같아. 아, 이제 지금 한손 공격을 하는데 철퇴가 데미지가 좋아서 한손 공격 숙련도가 쭉쭉 오르죠. 무기 숙련도 오르는 게 숙련도가 낮을수록 그 다음에 가하는 데미지가 높을수록 좋기 때문에. 그래서 한 방에 2, 3씩 쭉쭉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쵸? 자, 손쉽게 토벌했습니다. 우리 맨헌터를 저번에 12명을 구출했기 때문에 포로를 얼마나 잡았는지 기대해볼게요. 7명 잡았네요. 훌륭합니다. 바이셔틀, 그러니까 까트린이랑 마르니드가 왜 바이셔틀을 싫어하는지 알만하긴 해요. 말이 이 친구 말투가 대장 까트린의 혀를 잘라버려야겠어 이런 소리를 합니다. 아무튼 싫어하죠. 바이셔틀가 들어오자마자 좀 왕따를 왕따까지는 아니고 그 친구는 없고 정만 둘이 생겼네요. 아무래도 도적 출신이라 도적한테 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리 반가운 얼굴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포레스트 밴딧의 본거지를 발견했으니까 욱살의 영주인 트레디안 백작한테 도적대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고 포벌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죠. 여기는 식량이 그나마 44, 48 이렇게 하네요. 여기서 사고요. 아, 돈 있습니까 저? 아, 돈은 충분하네요. 트레디안 백작 나으리. 본인이 일전에 군대를 이끌고 순찰을 하던 중 옥살 근처의 숲에서 도적대의 은거지를 발견했습니다. 제가 왕에게 충성을 표하고 봉토를 받은 것에 대한 소문이 퍼졌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네가 일전에 우리의 주군인 할라우스 왕에게 충성을 서약했다는 소식을 들었네. 훌륭해. 내 마을의 평민 출신이 드디어 관리가 되었구만. 우리 둘은 분명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을 것세. 하지만 이걸 기억해두게. 만일 나를 한순간이라도 배신하는 순간에 자네 인생의 가장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됐다는 것을 깨닫게 될 거야. 그건 그렇고 이게 무슨 바이폴라 성격입니까? 그건 그렇고 내 딸 이레나를 만나보기를 이레나를 만나보는 게 어떤가? 트레디안 백작이 지금 이제 저랑 관계가 사실 되게 깊잖아요. 이분이 성품은 그렇게 좋은 성품은 아니에요. 사실 쓰레기 같은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막 사람들 계급 따지고 막 평민들이 자기 앞길 막으면은 보통은 막 목을 따버린다 막 이런 소리를 하고 막 그러는데 지금 제가 이제 군복무를 이분 밑에서 했기 때문에 이분이 저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내 딸을 만나보는 게 어떤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레나 아가씨 가 생겼죠. 삼각구도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은. 아, 중세 미연시 이렇게 되나요? 그러니까 성격이 쓰레기인 그 평민들의 기준에서 성격이 쓰레기인 백작은 자기 딸을 소개시켜 주려고 하고 저한테. 그리고 성품이 훌륭해서 제가 따르고 있는 백작은 자기 딸을 저한테 안 주려고 합니다. 자기 딸을 심지어 이 성격이 나쁜 백작의 아들한테 주려고 해요. 아, 사각관계입니다. 이거는 뭐 여여남남만 꼬인 게 아니라 여여남남 그리고 여여의 아버지들까지 얽히고 설킨 그런 관계. 여기 따님 이레나 아가씨께서 계시죠? 자, 인사는 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부탁하신 것도 있으니. 자,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리고 말씀을 나눠보죠.
당신이 농노백작이로군요. 저희 아버지께서 당신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왠지 이렇게 잠깐 이렇게 너무 좋은 환경이 주어져서 쉽게 갈 것 같은 연애 불안해. 뭔가 불안해. 뭔가 찜찜해. 1년이나 1년 이상 지속할 자신이 없어.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그렇게 뛰쳐나갑니다. 한밤중에 대장 어디 가는 거야? 뒤에서 알라엔이 쫓아오는데 난 뛸 거야. 왠지 뛰고 싶어. 성 밖으로 뛰어나갈 거야. 뭔가 어색합니다. 이 연애. 에이, 이 밤에 땀이나 흘리자. 에이치, 에이치. 제가 지금 쓰는 무기는 철퇴고요. 모닝스타류인데 이렇게 양손으로 휘두를 수도 있고 또 한손으로, 한손 무기로 휘두를 수가 있습니다. 양손, 한손이 둘 다 가능한 무기들은요, 두 손으로 휘둘렀을 때 그 원래 스펙대로 성능을 발휘하고요, 한 손으로만 쥐었을 땐 데미지, 그러니까 스피드 페널티를 얻어요. 그래갖고 딱 보기에도 현저하게 느린 거를 알 수 있으시죠? 양손으로는 훅 내리는데 한 손으로는 붕 이렇게 내립니다. 그래서 말을 타고 말 위에서 이거를 휘두를 때는 말이 모멘텀을 가지잖아요. 이게 그런 물리법칙을, 마상전투에 대한 물리법칙에 굉장히 신경 쓴 게임이기 때문에 그런 건 페널티가 좀 무방가 되는데, 그냥 육상전투에서는 그 속도 페널티가 매우 크죠. 자, 트레디안 백작이 자기 따님을 소개시켜주는 바람에 제가 흔들려갖고 왜 트레디안 백작을 보러 왔는지 잠시 까먹었어요. 우리 숲도적대의 응신처에 대한 보고를 올리러 왔죠. 마침 트레디안 백작도 거기에 응합니다. 그 숲도적들의 은신처를 찾아서 자네가 처리해주게 라고 말이죠. 자, 바로 처리합시다. 그 사이에 빈코드 성에 조그만 소수의 적들이 목격됐다고 보고가 떴는데, 아마 우리가 지금 전쟁 중인 나라가 사라니드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소규모라니까 아마 한 30에서 50명 사이에 병력을 가진 영주가 끌고 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 그리고 그 에미르 아티스가 전투에서 졌다고 하니까 아마 이 근처에 전투가 있었나 봐요. 여기를 지나가다가 빈코드 성의 영주가 중간에서 끊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이걸 왜 신경 쓰냐면요, 이런 거 뚫려서 만약에 우리 마을이 불타고 이러면은 또 마을에 영주로서 근무 태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늘 마을의 안전을 신경 쓰는 겁니다. 숲도적들은 숲 깊숙한 곳에 은신처를 마련해놨습니다. 다행히 그들은 우리를 발견하지 못했지만 우리는 그 험한 숲으로 전군을 다 대동할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소수의 병력만 끌고 습격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화살을 쏘지 말고 저를 쫓아오도록 몇 명을 주고요. 숲도적들이 아마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중갑옷을 감당은 못할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고지를 점령한 다음에 그때 사격을 하도록 명령을 주겠습니다. 살 조심하고요. 아이고 아이고, 이런 실수를. 다행히 장갑이 매우 좋고 그 다음에 숙도적들이 전투술이 그렇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데미지가 크진 않았어요. 또 실수했네. 그냥 양손으로 하는 게 낫겠어요. 속도가 너무 안 나와. 데미지 속도가 안 나오면은 데미지도 안 나옵니다.
한 방에 끝낼 수 있는 애들이 자꾸 여러 번 때리니까 귀찮으네요. 다시 사격을 준비하고 최대한 빨리 저를 따라오도록 할게요. 이쪽엔 적이 없고요. 생겼습니까? 아니면 우리 편이 쏜 겁니까? 우리 편 쏘지 말라고 했는데. 아이고 못 봤다. 보인가? 아, 또 사격을 허락하고요. 저쪽에 한 명이 있네요. 빨리 언덕을 타고 올라가서 제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달리는 모션이 그나마 나오는데 속도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궁병들은 뭐합니까? 우리 군의 석궁 실력이 이거밖에 안 됩니까? 저자의 돌팔매에 쩔쩔매다니. 피투성이가 된 농노의 모습이죠. 그 갑옷을 제가 완전 장착을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무거워져 갖고 지금 달리는 속도가 조금 느려요. 아, 이 경사가 높네. 까다롭습니다. 자, 와라 빨리. 일로 와. 부하들 여기다 놓고. 왜 저한테 안 들어올까요? 그러면은 화살 세례 받는 거죠? 빨리 들어오라고. 들어와. 제가 저기에 섣불리 뛰어들지 않는 이유는 나무가 지금 시야를 가려갖고요. 불리한 조건이에요. 굳이 저 불리한 환경에서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궁사들이 열일을 해야 되는데 서로 거리 조절 실패. 와, 계속 출몰하네. 바퀴벌레 같은 놈들 끊이지 않습니다. 아이고, 헤드샷. 바슈트르였나요? 바슈트르가 이 친구도 제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압했죠? 네, 또 헤드샷. 좋아요. 자, 다시 전군 나를 따르고. 우리 편도 한 발씩 막고 있는 것 같아요. 비명 소리가 들리는 게. 네, 한 번에 2나 올랐죠? 좋아요. 아, 나도 속공이 있었지 참. 바보 같은 짓을. 어, 용케도 안 맞고 잘 옵니다. 뺨! 이건 거의 그 저격총을 바로 앞에서 맞은 그런 상황이죠. 근데 이제 그게 고전 무기다 보니까 볼트잖아요. 총알이 아니라. 총알이면 뚫고 가겠는데 볼트를 갖고 빡 박힌 채로 이제 몸이 그 모멘텀을 이어받아서 날아가 버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잔당은 셋밖에 없는 것 같아요. 더 이상 스폰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돌격 명령을 내리고요. 이렇게 도적 근거지 습격할 때
동료 관리를 잘 해줘야 돼요. 그냥 처음부터 돌격을 해놓으면 서로 막 찢어져갖고 1대다로 싸우다가 서로 죽어요. 각자. 이렇게 최대한 뭉쳐있는 게. 와, 회피 기동하네. 콤보. 앞에서 툭 건드리고 뒤에서 찔러주고. 아이고, 살려주고 싶었는데 결국은 누워버렸네. 바하슈투르 오늘 화살은 많이 쐈는데 아쉽게도 잠이 너무 온다 그래갖고 먼저 귀가했습니다. 이제 감 나가는 거 위주로 살도 있네. 고기가 있고 먹을 거를 얻는 거는 좋은 것 같아요. 요즘에 물가가 너무 비싸져갖고 식량이 너무 비싸요. 이 정도만 챙길게요. 나머지는 1원짜리들이래요. 꼭. 손만 아픕니다. 도적을 토벌했죠. 자, 트레디안 백작한테 돌아가서 백작한테 들어갔다 고하도록 합시다. 소고기도 파네. 소고기는요, 이렇게 저는 건조한 육포류는 사는데 소고기 자체는 빨리 안 먹으면은 쉬어요. 그래서 따로 집지는 않습니다. 다들 켈레단 성으로 가는 것 같은데 무슨 일 있나? 노르드가 스와디아에 선전포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켈레단 성으로 다들 가는 거였나? 우리도 빨리 마을을 지키거나 아니면은 마샬의 부름이 있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마샬 부대에 합류해서 국가대항전을 치러야겠죠? 자, 스플렌디드 워. 트레디안 백작과의 관계는 날로 깊어져만 갑니다. 30이 됐어요. 1500디나를 받았고 명성도 2를 얻었고, 명성을 이렇게 조금씩 쌓다 보면은 언젠가 경쟁자의 로카바르트 백작의 명성을 넘어서는 날이 오겠죠. 화살 혹시 바이슈트르가 필요할지 모르니까 하나 남겨놔 볼게요. 바이슈트르 장비 좀 봅시다. 라지백을 줬고, 제가 이렇게 줬네요. 그래요. 기마공수니까 보병대 궁병처럼 그렇게 많이는 막 연사는 못할 거예요. 말 타다가 쏘고 타다가 쏘고 이렇게 하는 걸 테니까 바하슈트르한테는 하나만 주고요. 아까 이제 다른 영주들이 켈레단 성으로 갔는데 가는 사이에 노르드와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혹시 모르니 켈레단 성을 가봐야 되나요? 아니면은 발란니로 가야 되나요? 발란니 읽기 너무 어려워. 발란니 리바책에서 토너먼트가 열린다는 소식인데 그거는 딱히 관심이 없고요. 자, 이분과 대화를 해봅시다. 들리나르드 백작님께 일단은 현재 마샬이 누군지 물어보고요. 그레이누아드 백작이네요. 그레이누아드 백작이 켈레단 성에 있고, 켈레단 성에 가는 길이고 차이드 근처에 있다. 저분인가 보네요. 네, 그레이누아드 백작의 우리 지금 현 마샬의 깃발 모양을 신경 쓸게요. 지금 시그니피컨트 그룹이라고 그랬죠? 아마 노르드가
켈레단 성을 침공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미디엄 사이즈드가 탈벌에 목격했다는데 여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적들이 여기 어디 있는 겁니다. 우리의 현 마샬인 그레인워드 백작과 얘기를 해봐야겠어요. 당신의 현재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쉬고 있다네요. 백작인데, 마샬인데 부대가 76명밖에 안 돼요. 부대원이 좀 약한데. 제가 보기에는 수아디아가 아직 충분히 쉬지를 못했어요. 전쟁 준비가 됐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탈베르에 있다고 하는데 저기 이제 약탈당하고 있죠. 정찰을 한번 가볼까요? 적들의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마침 국지전이 일어나서 저거는 무조건 가서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스타마르 백작이 야를 라파르드랑 싸우는데 때마침 제가 근처에 있었으므로 지원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가대항전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고요. 영주로서 나라 대 나라 데뷔전. 제가 직접 통솔하고 있는 병력은 보병 3, 공병 19, 기병 6 이 정도의 병력이고요. 이게 이제 저의 부하들입니다. 저는 측면의 화력을 제공할 생각이에요. 저쪽은 적국이긴 하지만 아이고 이거 병력 차이가 많이 나는데. 돌격! 바로 돌격! 저들이 적국인데 지금 그 스와디아 출신 영주인 것 같아요. 아 이러면은 개판인데. 이러면 적인지 아군인지 구분하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나이트를 갖고, 아이고, 나이트들 진짜 조심해야 돼요. 저도 이제 한 방입니다. 아,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좀 미안해. 지금 우리 선봉대를 저쪽 나이트들이 다 쓸어버린 것 같은데. 저희 보병대 설마. 되겠습니다. 저희 부대를 잠시 후열로 뺄게요. 와, 저 나이트들 너무 많다. 그게 있어야 되는데. 기병 돌격창. 지금 제가 제 무기가 너무 리치가 짧아서요. 마상 전투에 그렇게 적합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돌격창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누가 적인지를 모르겠네. 다시 한번 2라운드. 얘네가 적입니까? 맞죠? 비통수를 쳤습니다. 와, 적이 완전 정예병인데요? 얘네가? 완전 풀 장갑이잖아요.
아이고, 헛방. 자, 이렇게. 베껴야 됩니다. 하나, 한꺼번에. 그리고 말의 기동성을 살려서 모멘텀으로. 지금 부하부대에 통솔은 안 하고 뭐냐? 용미로구나. 됐고요. 왠지 우리 부대가 더 당하고 있는 것 같은데. 초반 시작할 때 병력은 우위였는데 병사의 질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기는 아직도 최정예예요. 아이고, 계속 합방하죠? 옷이 똑같아갖고 누가 누군지 모르겠다. 다행히 우리 군병대가 계속 지원사격을 해주고 있고, 이제 저기 적들의 공병대만 습격하면 될 것 같은데. 아 진짜 이 몹쓸 통솔력. 이번에 제가 컨트롤에만 집중을 하느라 부대원 통솔을 하나도 안 했어요. 그래갖고 우리 부대가 왠지 다 누워버린 것 같은 불길한 생각이 듭니다. 요번 한 전투에서만 한선 무기 숙련도가 얼마가 오는 겁니까? 제 말도 지금 피를 줄줄 흘리고 있어요. 마속이 안 나오죠? 아이고. 저는 또 농노계열 무기. 저게 위험합니다. 기병들은 조심해야 돼요. 장대 무기들. 저 확실히 돌격창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돌격창이. 아, 겨우 승리했는데 피해가 막심합니다. 바하슈트루가 화가 났어요. 아마 피해 때문에 그럴 거예요. 이야, 절반을 잃었네요. 저쪽이 너무 최상위 병과였어요. 솔직히 스와디안 나이트 20명에 최상급 보병 9명에 와 샤프슈터 7명에 그니까 전투를 오랫동안 안 해서 병력 손실 없이 병사들이 많이 훈련이 잘 된 그런 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좀 까다로웠습니다. 어려운 전투였다는 걸 입증을 하는 게 우리가 머릿수가 많지만 이렇게 승률은 그렇게 장담할 수는 없었잖아요. 저희가 동참해주기 전까지. 그래서 스타마르 역작과의 관계가 한 번에 3이나 뛰었어요. 이게 약간 승률이랑 관계 있거든요. 아쉽게도 라파르드 백작은 도망갔고요. 스와디안 나이트를 포로로 잡았습니다. 와, 스와디안 나이트가 쓰는 그런 또 고급 장비 하나 받았죠. 우리 이렇게 마음에 들면은 바꿔서 볼 수도 있어요. 더 다른 고급 장비도 얻었으면 좋겠는데 약간 아쉽네요. 루팅은 그레이노아드랑도 이렇게 2가 들, 아 1이 들고요. 이제 그레이트 배틀이라고 칭해요. 이 사람도 돌격창의 필요성이 절실합니다. 다행히 탈바르 마을은 구했고요. 바하슈트르가 이제 피로 이제 피바다가 된 이번 전투에 대해서 불만을 표하죠. 저 불만은 제가 인정합니다. 피바다가 됐어요. 우리 지금 살아남은 병사들 중에서도 전투에 참여하시는 병사가 둘밖에 없어요. 한 명이에요 사실상. 저랑 저 밑에 슬레이브 드라이버 한 명. 그러니까 이 포레스트 밴딧이 지금 미쳐가지고 저한테 막 덤비는 거죠. 스노우는 좀처럼 수입이 나지 않고요.
리벨렛의 Significant 그룹이 목격됐다고 떴는데 리벨렛이 여기죠? 이제는 이쪽인가요? 확실히 노르드에서 이렇게 넘어오니까 리벨렛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나저나 좀 쉬어야 되는데 우리 의사들까지 누워버려갖고 분위관들까지 누워버려갖고 조금 포레스트 밴드 요거 밀어버리죠. 우리 영주들이 합세해서 쟤넨 이제 죽었습니다. 아처들이 원래 스커미시 명령을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떠요. 스커미시 믿고 아까 부대 통솔 안 했는데 지금 보니까 뭔가 안 됩니다. 하필 저 사이에 강이 있네요. 우리 슬레이브 드라이버는 너무 무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강이 있으면 기병대가 돌격을 못하겠죠? 근데 이제 여기는 우리 수아디아 본대이기 때문에 병력이 워낙 우세이고 또 저들이 스스로 저들은 전법을 몰라요. 스스로 강을 건너오니까 기병대만 투입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히려 한 명을 방해해버렸네. 뭐 여기는 제가 굳이 이렇게 힘들게 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알아서 처리가 됐죠. 이야, 처리가 됐고요. 리벨렛 성, 리벨렛 근처에 적들이 있으니까 투구 요거 바하슈트로 줍시다. 바하슈트로가 투구가 없어요. 아, 이렇게 하죠. 그 드샤비가 쓰고 있는 게 약간 캐르긴 문화권이니까 이거를 이제 드샤비한테 투구를 주고 바하슈트르가 캐르긴 문화권 출신이니까 이거를 딱 쓰면은 크으, 어울리지 않습니까? 도적입니다. 살아남은 농노의 병사들은 승급되었다. 순으로 돌아가서 포로들을 처리하고 올게요. 스와디아와 로독은 그 사이에 무역협정을 맺었어요. 그래서 관계가 더 돈독해졌습니다. 다행이네요. 이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여기 후반까지 또 전세가 안 좋았으면은 양쪽으로 샌드위치 당하고 막 또 사라니드랑도 전쟁이 아직 안 끝났고 많이 골치 아팠겠죠? 어? 제가 뭐 잘못 눌렀나요? 왜 포로들이 없어졌죠? 저는 뭔가 이 막 스와디안 나이트 막 이런 애들이 포로로 잡혀갖고 아 이들을 넘기면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막 그거에 내 속으로 즐거워하고 있었는데 왜 없을까요? 볼차! 볼차가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다소 입장의 차이가 있었지만 사실 다른 일을 찾기가 힘들더라고. 그래갖고 대장을 다시 찾게 돼서 너무 기뻐. 그럼 우리도 반갑게 두 팔 벌려 맞이해 주십시다. 볼차! 우리도 마침 일손이 많이 부족한 터이니까요.
폴차한테도 무기를 줘야 되고, 우리 카발리 랜스라도 하나 듭시다. 이게 얼마나 상급 랜스인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차지가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석공술릴은, 지금은, 야전을 많이 할것 같아서 석공술릴은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게 길이가 85밖에 안 돼갖고 마상전투에서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길이가 긴, 그러니까 얘는 너무 비싸고요. 양손검 하나 나중에 있으면은 그것도 하나 챙기면 좋을 것 같아요. 폴차가 들어왔으니까. 올려주고. 그 다음에 지금 마르니드가 쓴 거랑 제가 쓴 거랑 같은 거죠. 마르니드 이거 같은 거야. 같은 거니까 잘 써. 마르니드가 들고 있는 것 중에 투핸디드를 제가 쓸까 해요. 투핸디드를. 이게 속도도 97이고 마르니드도 어차피 이제 요거를 주면 사실 한 방패랑 같이 해서 한 손검으로 싸우는데 투핸디드 숙련도 그동안 많이 올랐네요. 저 무기가 좋긴 좋은가 봅니다. 근데 또 방패가 부서지면은 양손으로 싸울 테니까요. 아닙니다. 이거는 투구도 마르니드 좋은 거 써. 잠시 순간 제가 재물욕에 눈이 멀었었습니다. 볼차의 투구는 23. 문제 없네요. 다른 친구들 중에 혹시 투구 제가 바꿔줄 만한 친구 있을까요? 제레무스의 투구는 멀쩡합니까? 22인데 왠지 이 복장이 어울린단 말이야. 투구가 뭔가 코를 강조하는 디자인이라고나 할까? 난 제레무스라고 해. 클래시. 클래시를 이걸로 갑시다. 또 눈이 부각이 되는 클래시가 민첩 캐릭터기 때문에 무게가 너무 나가면 안 좋은데 0.3 파운드 차이니까 아마 무게가 단위는 안 나오지만 파운드인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킬로그램이면 좀 너무 한것 같고 킬로그램인가? 그러면은 40kg 어찌 장착하고 뛰고 이러는 겁니까? 잘 모르겠어요. 단위가 게임상에 표시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들 추측만 하는 선이겠죠? 클라르거스 백작이 저기 있으니까 클라르거스 백작 따라서 이동할게요. 클라르거스 백작이 저와 관계가 또 올라갔고 지금 아, 저 친구가 백류형이구나. 저기 전투 들어갈 것 같은데. 클라르거스 백작은 지금 저걸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저기 지금 91대 100이면은 안 좋을 수도 있거든요. 제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도와주겠습니다. 우리 병사들이 아직 회복이 안 되었고요. 병력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인병대 어보이드 멜리. 이제는 스컴시가 또 들어가고요. 우리 부대 잠시 파악해보면 대충 이 정도 병력이고. 이제는 저희가 기병창이 있기 때문에 적 중에 혹시 기사가 있어도 상대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적들의 병종을 먼저 확인해야 되거든요. 부대를 잠시 대기시키고 어느 문화권의 적들인지 정찰을 먼저 할게요. 저쪽
그 스와디아 문화권인 것 같은데. 스와디아 문화권이면은 필시 적들 중에 기병이 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못 잡았습니까? 실화임. 와, 이거는 거의 레전드 아니야? 복장에 갔다 보니까 누가 우리 군인지 모르겠어요. 저 친구가. 그렇죠? 역시 창이 좋아요. 창이 좋죠? 리치가 돼야 됩니다, 역시. 아, 이게 지금 우리가 밀리는 거였구나. 얘네가 다. 와, 와, 몰라봤어요. 뒤에서 꽂혔어요. 그래갖고, 와, 너무했다. 같은 문화권으로 싸우니까 너무 어렵다. 진짜는 처리했고요. 이제도 적이겠죠? 네, 적 맞습니다. 차례고요. 일단 켰고. 아, 네. 훌륭해요. 아이고, 빗나갔다. 오, 제레무스 밀렸어. 농도가 너무 일찍 떨어졌어요. 아까 누가 아는지 모르겠지만, 아이고, 아이고, 아군이 아니구나. 아군이 아닙니다. 와, 볼차만 지금 최근에 합류해갖고 체력이 있는 거예요. 볼차! 역시 동료로 다시 맞이한 보람이 있네요. 엄청난 말을 타고 있는데? 보통 말이 아니죠, 저거는? 무조건 도망갑니다. 그리고 시간이 나면은 역사를 장전하고. 쳐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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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차가 어그로 끌고 우리 석궁대가 마무리를 짓습니다. 석궁대 합류를 할게요. 야! 야! 볼차가 빡쳤어요. 우리 부대 또 전멸해갖고. 자, 대글란 백작이 또, 저를 많이 칭찬해요. 3위나 올랐어요. 레가스 백작 도망쳤네. 아, 다 도망쳐. 베이기어의 포로들이 몇몇 있는데 받아들이고. 아, 좋다. 아, 좋아요. 밀리터리 홀스는 하나 얻었어요. 그 다음에 헤비 버지. 헤비를 갖고 스윙이 42 데미지예요. 요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어차피 이제는 그 제가 이걸 장착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제는 좋은 게 우리가 말에서 떨어질 일이 잘 없어요. 말이 워낙에 튼튼해서. 그래서 장비의 무게를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새 투구를 하나 얻었는데 누구를 좀 좋을까요?
핫들이 있는 제레무스한테 이걸 줄까? 딱 이제 아니야 이건 보병이 쓰기엔 너무 두껍고요 확실히 기병용 투구라고 생각해요 저는 알라이엔의 복식을 이제는 여기서 바꿨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갑옷이 괜찮은 게 생기면은 이 투구를 누군가한테 물려주도록 할게요 나머지는 그냥 팔거리고요 대글란 백작을 여차해서 도왔고 이제 볼차가 또 우리 편이 너무 많이 죽었다 라고 불만을 표합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네 다음부터는 진짜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겠어요 그 말로만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네가 아니라 꽤 소수의 병력입니다 상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릭 제가 전투를 걸면은 이자와의 관계가 안 좋아져요 이렇게 그런데 어쩔 수 없습니다 이들이 우리의 마을을 침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토를 적 장소와의 관계 악화를 무릅쓰고 우리는 정치적인 인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다 친하게 지낼 필요는 없고요 지킬 것을 지키는 일에 일단은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쟁 중이기 때문에 실리가 우선입니다 이거 안 들어갔나? 와 들어갔죠? 말이 이렇게 너무 많으면요 오히려 효율이 떨어져요 말들은 막 달려와서 갖다 박아야지 좋은데 야 야 아이릭 도망갔고 들리나르드 백작을 구출했습니다 자네에게 큰 실수? 신세를 졌네 아니옵니다 명예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사람들과의 관계가 모두 향상됐죠 노르드 전사를 포로로 얻었고 노르드 헬멧도 얻었습니다 헬멧 멋있다 마틸드가 있으면 좋을텐데 옥살로 가서요 포로를 처리하려고 하는데 또 플라이스 백작이 사라니드와 싸워요 아 도와줘야 되나 도와줘야 돼요 왜냐면은 저쪽에 맘루크가 13명이나 있어갖고 아 근데 우리 편 진짜 다들 빨필해갖고 영 아닌데 이게 우리 편이 전투에 참여 가능한 인원이 12명이라고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중에서 리크루트 최하위 병종이 9이나 돼요 그래갖고 전력이라고 할 만한 게 없습니다 제가 하, 안타깝다 데스핀 백작은 노르드의 포로로 잡혔네 와 이게 노르드가 막 밀고 오니까 사라니드가 이제서야 밀고 오는 거 여러분 느끼셨습니까? 진짜 비열한 병법의 달인들 같으니라고 이것이 현실 리얼 중세의 전투 그렇다면은요 루루루루루루 정도로 하고 마샬이 빨리 소집령을 내려야 되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두 국가가 마샬의 소집파에 전면전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힘들어요. 욱살의 수비가 저는 좀 걱정되거든요. 욱살의 영주한테 혹시 제 병사를 줄수 있는 옵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없죠? 그런 건 없습니다. 욱살 수비가 저는 많이 걱정돼요, 지금. 한 200명 조금 넣는 병력으로. 이비란에 발견되고 있고, 이비란이 이제 노르드에 의해서 박살 났고요. 휘즈나도 박살 나고, 다음은 룰룬스인가? 이 와중에 포레스트 밴딧. 와, 제가 가용 병력이 형편없다 보니까 포레스트 밴딧들도 저를 무시하고 저한테 옵니다. 여기 랜섬 브로커가 있었구나. 순으로 가는 상인이었고요. 큐라우가 포위됐고, 로카바르트가 전투했었죠. 다행이다. 왜냐고요? 저의 사랑의 경쟁자이기 때문이죠. 아니요, 근데 다행이라고 할수 없어요. 이거는 국가의 존망이 걸린 위기이기 때문에 다행이지 않습니다. 말 취소합니다. 어떻게 수비를 한다? 병력을 일단 리크루트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마을에 일이 없는지. 와, 미치겠다. 아, 이 그레이누아드 백작이 원래 여기 잠깐 떴다가 사라졌는데, 그 잠시 뒤로 가기 위해서 보시면은요, 마샬인데 졌어요. 전투에서 전투에 지자마자 아마 마샬이 자동으로 바뀌었을 거거든요. 그래서 헤링고스 백작이 그 마샬을 부마샬로 이어받은 것 같은데, 이 양반이 지금 노르드와 사라니드의 전군을 상대하고 있는 총력전 상태에서 자기 성에서 연회를 엽니다. 그래서 연회에 참여하라고 백작들한테 전갈을 보냈어요. 와, 진짜. 저자도 우리 국가의 암적인 존재인가? 우리 마을은 당연히, 다행히 습격당한 건 없는 것 같고요. 엘더랑 얘기를 해볼게요. 근처에서 혹시 최근에 적들을 보지 못했는가? 아이고, 아닙니다, 요나리. 소인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자네를 질책하려는 게 아닐세. 자네와 자네 마을 사람들의 눈과 귀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게 될 걸세. 우리 모두 합심해서 마을을 지키세. 자, 우리가 수석비서관도 주급을 15디나라씩 주고 고용을 했기 때문에 수석비서관과 얘기를 나눠볼 수가 있어요. 자, 이 마을의 재정 상태를 물어보면요. 수입 0, 지출 0. 좋구요. 이제 이 마을에 우리가 돈을 넣어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돈을 넣어두면은 원래 전투에서 지면은 가지고 있는 돈을 뺏기잖아요. 그걸 막을 수 있는 모양입니다. 발란리의 경제는 처참해요. 와, 인구는 괜찮은데. 뭐 수입이 빵입니다. 세율을 그러면은요, 낮추도록 해요.
그래야 마을에 마을이 안 그래도 어려운데 경제가 좀 살아나겠죠? 그리고 요거는 개인 템상자인데 요거는 이제 팔아도 되고 여기다 이제 개인 템상자에다가 농로 세트는 넣어놓을게요. 워해머는 나중에 생각해보고요. 얘는 가지고 다녀야겠다. 얘는 언제든지 필요한 동료가 있으면 줄 테니까요. 자, 이렇게 우리 수석 비서관과도 얘기를 해봤습니다. 적이 발견됐다고 하는데 혹시 이걸 얘기하는 건가요? 우리가 아직 배가 없어갖고 수상전은 신경을 못 쓰죠. 베이다 마을에도 들러서 마을의 촌장과 만나. 지금 스와디아 전역이 전란에 휩싸이고 있네. 이 마을에서 이 전란을 끝내는데 함께할 젊은이들을 찾고 있네만 이라고 물어볼게요. 여기서 한 명! 한 명이 있어서 그 한 명을 데리고 가고요. 와, 이거 진짜 수비가 급급한데 말이죠. 아, 마침 발란리와 저와의 관계가 올라갔다고 또 메시지가 뜨고요. 이쪽은 영주가 어디 있습니까? 영주가 아니라 저 엘더. 엘더가 안 계시네요. 아, 찾기 어려워. 저기 서 있는 분이신가? 찾았습니다. 엘더 분께 또 마을 젊은이들 중에 전쟁에서 공을 세우고 싶은 자를 지원받아서 4명이 더 추가가 됐고요. 이비란 망했고 이비란이 아직도 스몰 밴드 소수의 적을 보고하고 있고 71명 저 부대는 우리가 상대를 못해요. 아, 이제 포레스트 밴딧 따위. 포레스트 밴딧이라도 일단은 그 우리 부대에 하위 병종 병사들을 훈련시켜야 돼요. 그래서 포레스트 밴딧들을 연습삼아 기병대는 요번엔 좀 쉬고 보병대 위주로 척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군 10보 전진! 진영 연습 좀 하고 우리가 벌리고 펼쳤죠? 그 고병들 사이에 간격을 벌렸을 때 그 틈으로 공병대가 사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한 겁니다. 기병대는 좀 쉬고요. 기병대가 너무 많이 고병대의 공을 가로채면 안 되니까 고병대가 훈련을 통해서 강해지길 바랍니다. 기병대가 당연히 표면적으로는 야전에서 제일 센데 일단은 부대 유지비가 비싸고요. 그 다음에 또 쉽게 충원하는 게 좀 어렵고 가끔씩 너무 빨라서 자기들끼리 적 본진에 그냥 스스로 꼬라박는 수가 있어요. 그래갖고 보병과 궁병을 기반으로 기병대는 옆에서 공격을 기습을 하는데 운용을 한다는 식으로만 할게요. 트레디안 백작과 들린나르드 백작이 여기 있습니다. 노르드와 케르깃이 불가침 조약을 맺었고 지금은 어디가 이슈인지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저 군대가 어딘지. 이비란이랑 차이드라는 마을은 완전히 불탔고요. 클레르거스 백작 같아. 보는 게 어떨까 합니다. 텔베르에 있다고 하는데 적들이 아직 클레르거스 백작이 어딘지 모르니까 넬다 아가씨한테 여쭤볼게요. 넬다 아가씨 오랜만입니다. 지난번 만나뵌 이후로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지금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아버님이신 클레르거스 백작이 어디 계시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으로 오고 있는데 헤링고스 성과 베이다에 있다. 그러니까 거기서 지금 다들 연회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 이 사람들 지금 정신 상태가 심상치 않습니다. 저기 71명이나 돼서 제가 좀 상대하기 껄끄러운 노르드 부대가 있는데 또 합류해서 49가 또 데글란 백작이 여기 있고 클라르거스 백작이죠. 깃발 보면 알죠. 클라르거스 백작이 합류했으니까 이제 이들이 무섭진 않아요. 이들을 오히려 끌어들이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날이 갑자기 밝잖아요. 그때 탁 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베란치 백작이 잡혔어요. 클라르거스 백작 과 함께 베란치 백작을 구하는데 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쪽이 궁병이구나. 궁병 좋구나. 우리 궁병 여기 세우고 보병대는 차라리 언덕 뒤에 숨기고요. 일단은 궁병 사격전으로 응수를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기병으로 뭐를 하느냐, 궁병대를 교란시킬 겁니다. 지금 숲지역이라서 전장이 그렇게 넓지가 않거든요. 컨트롤이 그렇게 쉽진 않은데 이 좁은 전장에서 제가 이제 기병대를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저기 보이시죠? 우리 기병대가 왔다 갔다 하는 거.
저들이 저렇게 움직이면서 적 공병대의 주위를 분산시키는 겁니다. 그 사이에 우리 보병대는 전진, 기병대는 또 분산. 저쪽에 방패가 좋아갖고 아마 피가 바로 나지 않을까. 다시 한번 분산. 그 사이에 기병대 조금 더 전진, 기병대 이번에 이쪽으로. 네, 적들이 몰려오네요. 역시리 이제 어그로에 끌린 것 같거든요. 우리 전 부대를 이제 후퇴를 시킵니다. 작전상 후퇴. 적들의 진영이 무너지고 최대한 적들이 우리 공병대의 사격 공격에 많이 노출되는 게 1목적이고요. 이 목적은 저 친구를 암살해 버리려고 했는데 적장이 방심을 한 사이에 암살해 버릴 수 있죠. 됐습니다. 훌륭해요. 적들은 이제 갈팡질팡 할 거고 그 사이에 제가 우리 군대도 돌격령을 내리겠습니다. 박살 내봅시다. 내가 허스칼이 있을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고병 중에 제일 셉니다. 그렇죠. 우리가 뒤를 습격하는 꼴이 됐죠. 좋아요. 아주 좋아요. 교전이 일어났으니까. 우리 기병대는 어디 있습니까? 한 명밖에 없군요. 우리가 이제 병사를 잠시 뺄게요. 왜냐면은 저쪽이 허스칼이래 갖고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큰일 날 뻔했다. 병사들은 후퇴를 시키고 저들이 전열을 정비하지 못하도록 계속 뒤를 교란하겠습니다. 좋아요. 계속 저들이 우리 군의 원거리 공격에 노출될 수 있도록 적들의 지원건이 도착해서 저들이 지금 부대를 치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최대한 벗겨냅니다. 근데 이제 단점은 지금 우리 클라르거스 백작 쪽 잠시만요. 클라르거스 백작 쪽 기병들이 지금 꼬라박은 상태예요. 저쪽에 왜 그런 개똥 같은 전술을 쓰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쪽 기병대가 일단은 우리가 클라르거스 백작보다 뭐 지위가 높은 것도 아니고 저쪽이 공격을 하면 우리가 맞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여기서 빙빙 도는 거고요. 안 맞았네. 공병대한테 함부로 던지면 안 됩니다.
클라르거스 백작의 기병대랑 함께 움직일게요. 아, 말이 지금 상처를 입어서 속도를 못 내갖고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공격을 질러야 되는 그런 타이밍도 달라지고요. 말 속도가 느려지면 그 다음에 공격력도 줄어들죠. 모멘텀이 적어서 저쪽 기병들 거의 망했네요. 다 하마해갖고. 그러니까 말로 저렇게 꼬라 박으니까 도끼부대에 그냥 썰리는 겁니다. 이제 적들이 다가올 텐데 우리 측 궁병대가 집중포화 사격을 날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우리 측 병력이 굉장히 허접한데. 근데 병력을 뒤로 빼야겠어요. 한꺼풀 한꺼풀 벗겨나가고 있습니다. 빵. 그 다음에 모두들 돌격! 한 번에 돌격 들어가야 됩니다. 레벨이 올랐고요. 예전엔 레벨이 자주자주 올랐는데 이제는 반월 쪽을 한 번씩 오르죠. 내리는 수도 있고. 아, 저 얘네가 문제인데, 얘네가 그 원래 노르드가 기병이 없잖아요. 그래서 얘네가 지금 최정예 병이에요. 기병이 없다고 무시하고 그러시면 안됩니다. 방어력들이 기본적으로 탱크에다가 투척무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나대면 안돼요. 적들의 궁병을 교란시킵니다. 해야지 우리 병사들이 안전하겠죠? 조금이라도 찔러주는 식으로 조금씩 컨트롤하고요. 그 다음에 아 저기 기사 한 명 죽여야겠다. 또 한 명 깎고. 아 네 그렇습니다. 석궁병이 화력으로 제압을 해야 됩니다. 방패병들한테는 석궁이 제격이죠. 느리기 때문에 방패를 들고 오면은 석궁들의 훌륭한 타겟이 되고요. 석궁은 기본적으로 방패를 뚫지 않습니까? 추가적으로 제가 이렇게 뒤에서 알짱되면은 적들이 앞을 가둬야할지 뒤를 가둬야할지 모르게 돼요. 그때 석궁에 자신들의 후열이 노출되는 겁니다. 마속이 많이 늘어져 제가 타이밍을 못 잡고 있죠. 적들도 최대한 전열을 유지하면서 싸우기 위해서 섣불리 뛰어들지 않고 있는 거예요. 보병대는 전열 무너지면 끝입니다. 진짜 기병대의 밥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 친구 좀 튼튼한데요.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남은 군들 전원 돌진! 우리 인펀트리 7명이랑 궁병 하나 남았네요. 어쩔 수가 없었어요. 적들 허스칼들이 많은 걸로 봐서 이번에도 최정예를 상대한 거였어요.
도망가는 자는 제가. 아이고 말 들여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겨우 이겼다. 드샤비가 또 빡쳤어요. 우리 편 많이 사상자가 일어나. 특히 갓 그 초임 병사들, 갓 증집된 밀리시아가 민병대가 많이 부상당했죠. 우리 군은 봅시다. 40명 가까이 플러스 65명 가까이, 그러니까 105명 가까이, 그 다음에 적은 120명 가까이. 이거는 뭐 적장은 놓쳤고, 거의 등가 교환급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원핸디드 워엑스, 아 이거 좋다. 이런 거 지금 마텔드 있으면 다 주는데. 마텔드는 어디서 뭐 하는지. 소아디안 나이트가 생겼고요. 샤프슈터도 생겼습니다. 우리 소아디아 국내 최고의 궁병들이죠. 헤비 크로스보우를 씁니다. 저 정도면 사업을만 하죠. 농노 레벨 올랐는데 지금 고민 중인 게 택틱스를 올려야 하나, 트레이너를 올려야 하나, 그게 고민이거든요. 트레이너, 택틱스, 트레이너, 트레이너. 지금은 그 병사들의 피해가 많아요. 손실이 많아갖고 또 그래서 새로 증집하는 신참들도 많고 이러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트레이너가 나은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면 택틱스인가? 갈등이 됩니다. 알티메너가 없었고 지금 택틱스도 없고 여러모로 동료들이 빨리 성장해 줘야 되는데 동료들이 일정 정도 성장을 마치면 그때부터 이제 보조 스킬을 살려줄 생각이거든요. 트래킹 있고 어차피 택틱스나 트레이너나 둘 다 올려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결과적으로는 리더십 4인데 일단은 리더십보다 트레이너부터 갑시다. 병사가 일단은 좀 병종이 갖춰져야 그 다음부터 전술이 나오고 하죠. 너무 농노들만 이끌고 농노 부대를 만들 순 없어요. 그래서 트레이너를 갑니다. 원래 트레이너를 맡을 수 있는 동료가 있었는데 르잘릿이 있었는데 르잘릿이 이제 동료들과의 불화로 떠났고 그 다음에 이 트레이너 스킬은 오른쪽 위에 보시면은 퍼스널 스킬이라고 나왔잖아요. 이게 이제 개인적으로 부하들을 가르치는 건데 이게 중첩이 돼요. 그래서 파티 스킬은 중첩이 안 되는데 퍼스널 스킬들은 중첩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많은 동료들한테 트레이너를 다 찍어 놓으면은 그게 다 적용이 됩니다. 하룻밤 사이에 막 병사들이 업그레이드 되고 그런 거를 목격하실 수 있어요. 드샤비가 이번 전투의 피해에 대해서 불만을 토하고요. 클라르거스 백작한테 다시 말을 거면 또 치열한 전투였는데 고맙다고 관계가 8이 올랐죠. 그래서 지금 관계가 이제 10이에요. 클라르거스 백작이랑 좋고 그 다음에 잊지 말아야 될 거는 베란츠 백작이 포로로 잡혀 있습니다.
베라른스치 백작을 구해야 돼요. 결과적으로 지금 당장은 구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갓 잡혔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아직은 어느 성에 감금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적군의 부대에 포로로서 앉아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 그러면 그 적군을 제가 괴멸을 해야지 베란츠 백작을 되찾아볼 수 있는데 그만한 병력이 모이질 않았습니다. 그래도 트레이너를 올렸으니까 그거를 믿고요. 탈베르리 많이 당하고 있네. 소화전 8명 좋습니다. 빈코드 성에 있고 미셔우드가 배반 때렸나? 아 드디어 그레인워드가 우리 마샬이 마샬에서 아직 해직이 안 됐군요. 우리 마샬이 밀리터리 캠페인을 다시 추진합니다. 12명 최소 12명의 부하를 모아서 켈드란 성으로 모이라고 소집령을 내려요. 리벨렛에 지나가는 길에 또 리크루트를 하고요. 켈더란으로 소집에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벌글란에서도 소집할게요. 적군이 발견했다는데 별거 아닌 애들을 갖고요. 디저터가 25명의 포로를 데리고 다니는데 그 중에 맨헌터도 있고 크르깃 기병들이 있어요. 오, 저건 좀 괜찮은 포로 구출 작전이 될 것 같습니다. 저들을 구출하면은 거미셔 우리가 기병대 병력을 순식간에 충당할 수 있겠죠. 너는 탈영을 한 것을 후회하게 될 것이야. 잘못했다. 기병대가 말을 타고 아이고 다 헷갈리고 있죠? 기병대는 말을 타면 되죠. 자 저들인데 저들을 물리치고 저들이 현재 포로로 잡고 있는 케르깃의 수준급 기병들을 우리가 우리 휘하 세력으로 흡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군병들의 어그로를 끌 수 있고 그 사이에 우리 보병대가 접근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들은 숲도적이 아니라 정규군이에요. 근데 탈영을 한 상태라서 그렇지 노르드 군대입니다. 쉽게 볼 상대가 아니에요. 수비도 상당히 잘하죠. 기병대가 제대로 컨트롤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를 따라오라고 시키고요. 아이고 끝나갔다. 이 정도면 토벌에 성공한 거죠? 어딜 도망가려고 저렇게 툭툭 치면은 네. 한 명 정도는 잡을 수 있습니다. 알라얀이 말에 떨어졌구나. 알라얀의 현재 말이 뭔지 한번 볼게요. 우리 알라얀도 말 업그레이드 안 해준 지 꽤 됐죠? 저자는 파우치드 랜스 차지로 끝냈습니다. 자 비록 슬레이브 헌터는 이렇지만
케르깃 기병대의 도움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구출했어요. 좋아요. 우리 병력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됐습니다. 기병 위주의 병력이네요. 알라엔의 말. 케르깃 군만데 자꾸 알라엔이 아까 하마하는 게 목격이 돼서 여기 케르깃의 군마와 일반 군마를 비교해 볼게요. 일반 군마가 더 체력이 좋네요. 그리고 이제 소집령에 응하기 위해 와 이제 포레스트 밴딧들이 막 30명씩 나오네요. 켈레단 성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직은 이동하는 것 같지 않으니까 벌글란 마을에서 치즈 하나 사고요. 23원 들었죠. 자 이제 마샬한테 소원에 응했다고 보고를 올립니다. 마샬, 우리의 군대도 그대의 소원에 응하였네. 왕도 이미 그 소원에 응했죠. 왕이랑 대화해봅시다. 안녕하세요 왕나으리. 자네가 나의 부하 중 하나인 스테마르 백작을 구해준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네요. 관계가 3 올라갔습니다. 베란츠 백작은 좋습니다. 우리 부하 레벨이 오르죠. 제가 트레이닝 스킬이 있기 때문에 베란츠 백작은 어느 성의 지하 감옥에 감금되길 기다리고 있어요. 두 가지 이유에서입니다. 첫째, 성에 감금돼야 성에서 우리가 탈출 작전을 벌일 수가 있고요. 둘째, 이렇게 적 부대에 포로로서 끌려다니는 것보다 성에서 쉬고 있는 게 체력이 더 빨리 찰 거예요. 그래서 베란츠 백작의 체력이 회복이 됐을 때 그때 우리가 구출 작전을 감행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구출하다가 운없게 맞고 쓰러져요. 아, 이거는 이제 그겁니다. 그 트레저리로 금고로 돈이 들어가요. 우리 수중으로 바로 들어오는 게 아닐 거예요. 네. 그레인워드 백작이 부탁이 있다고 하는데 스카우트를 해야 된다고 하죠. 이제 적진으로 들어가나 봅니다. 수비 안 하고 토스트하, 젤베기, 그리고 크누다르성 여기 있고 토스트하 여기 있고 젤베기는 저쪽에 있어서 좀 동선은 예쁘지 않지만 우리가 그 일을 해보도록 하죠. 노르드랑 사라니드랑 와 진짜 상호 방위 조약까지 맺다니. 그리고 사라니드가 로독을 치네. 우리랑 스와디아랑 로독이랑 무역협정 맺어서 사이 좋으니까 노르드랑 사라니드랑 우리를 지금 치고 있지 않습니까? 트레디안 백작도 뻗었네. 아무튼 저들이 외교로 더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만 더 하면 되겠죠? 젤베기. 혹시 크누다르 성에 포로 잡혀있는 사람 없는 거 확인하고요. 젤베기로 가겠습니다. 네, 퀘스트 완료입니다. 이 친구가 저를 쫓아오는데 보니까 뭐 그렇게 자신 있을 병력은 아닌데. 마르니드 12-12 찍어주기 위해서 열심히 가야되고. 이 친구가 무슨 자신감이었을까요? 우리 병종이 그렇게 허접한가 지금? 하긴 좀 멀리시아가 대부분이고 거시기 허요.
어라? 퀘스트가 캔슬이 됐어요. 노르드가 그 사이에 리바첵을 먹었네요. 와, 노르드가 지금 거의 전성기인 것 같은데. 대도시가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를 통치하고 있습니다. 와, 노르드 역사상 최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은 우리 마샬은 무슨 생각으로 지금 퀘스트를 취소한 걸까요? 왕을 따라다녀야 되나? 클라르거스 백작은 수노에 있군요. 수노로 가서 클라르거스 백작이랑 함께 움직이고 베란치 백작을 구출할 계획을 같이 논해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디설터. 캐르깃 홀스아처가 있으니까 구해보도록 합시다. 이건 다섯 명밖에 안 된 상대라서 바로 돌격령을 내려요. 어쩌다 보니까 크르깃의 기병을 많이 이용하게 됐네요. 뭐야? 수사무기가 무서워요. 아, 슬레이브 드라이버 살려주려고 그랬는데 우리가 한 발 늦어서 당했습니다. 아, 다행히 운디드예요. 좋아요. 캐르깃 홀스아처를 챙깁니다. 그대의 솜씨라면 우리 부대에 큰 도움이 될 거라 믿네. 나를 도와주게. 그리고 크라스크가 25명밖에 안 되고 그 대신 베기어 나이트가 5명이나 있긴 한데 포로가 꽤 많아요. 잠깐, 저한테 이렇게 대뜸 덤비는 거 보면은 이길 자신이 있다는 거거든요. 아마 베기어 나이트가, 베기어 막스맨도 4명이구나. 홀스맨도 3명이고. 저기 만만하게 보긴 어려워요. 이기긴 이기거든요, 이렇게 싸우면. 농노백작이야, 넌 날 이길 수 없다. 너에게 참교육을 시전해주지. 좋소, 어디 한수 배워봅시다. 군병대는 근접을 피하고 기병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말해서 내리는 일이 없도록 하라 라고 지령을 내리고요, 병력을 배치하겠습니다. 자, 저기 닭돌입니까? 아니죠, 저희도 진영 갖추고 오죠. 병력의 차이는 거의 2배고요. 우리는 최대한 지리적 이점을 가질 수 있는 곳에서 적들을 맞이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적들이 이제 슬금슬금 오는데 거리를 가늠을 해야 돼요. 요 바로 언덕 뒤에서 숨어있다가 적들이 나타나자마자 일제사격을 하는 것도 좋은데, 그런 전술로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이제 이건 오히려 인펀트리가 뒤에 있는게 좋고,
아, 인펀트, 아, 공병을 이쯤에 놓죠. 인펀트리 앞에 놓고. 그 다음에, 기병을 저쪽에 놓고. 기병대, 이동! 정차를 나가보면요, 이쪽이 계속 언덕이 이어져서 적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이번에는 이쪽으로 진군을 하는 게 이득인 것 같습니다. 부대를 또 전진 배치하고요. 우리가 지금 정예 부대가 아니에요. 머릿수도 많은데, 그래서 전략을 잘 짜야 합니다. 자, 이제 적들이 돌진을 해요. 기병대로 카운터를 치고, 그 다음에 배기어 나이트를 까야 됩니다. 네, 깠죠. 배기어 나이트 이제 한 명 까고 시작합니다. 두 명 깠고, 좋아요. 저자도 배기어 나이트인데, 자, 이제 또 말에 꼬여서 이들이 아무것도 못하고 있죠. 네, 깠습니다. 이렇게 적의 기사단을 먼저 까야 돼요. 최대한 빨리. 적의 최고급 병력을 됐습니다. 이제는 섬멸입니다. 어디가 어금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언덕에서 내려오면서 기병대는 모멘텀을 받아서 저 공병대를 박살 내립니다. 저의 승리입니다. 잠시죠. 아이고, 조작 미스. 대기어 궁병이 전국 최강이에요. 쓰고 있는 활의 질도 좋고 실력도 좋고요. 그래서 저들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언덕지형을 최대한 이용해서 접근하다가 강습을 하는 겁니다. 저들에게 활을 쥐어주면 안됩니다. 야, 승리했습니다. 저기 배기어 나이트 한 명 끝까지 남아있었나 봅니다. 8명이 죽고 10명이 다쳤네요. 안타깝습니다. 밀레시아 맨헌터. 우리 케르깃의 기병들이 다쳤네요. 부대 합류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아쉽습니다. 이자 자기가 먼저 자기한테 덤벼 저한테 덤벼놓고는 저한테 잡혔죠? 풀어줍시다. 풀어줬더니 한다는 말이. 고맙네. 너가 나중에 우리에게 패했을 때 나는 너가 고통받지 않고 빨리 죽을 수 있도록 간청하겠네. 물론 자네가 우리 군대로 투항한다면 얘기가 달라지겠지. 그럼 잘 있게나 이러면서 석양으로 말을 타고 타닥타닥타닥타닥. 크라시쿠는 사라졌다. 포로들이 좋아요. 좋습니다. 포로들을 구출을 하고. 와, 케르깃 베테랑 홀스아처. 얘네가 홀스아처 중에 최고 등급이에요. 나중에 얘네 스탯 구경 한번 잊지 말고 하도록 하고요. 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기마공사인 겁니다. 저 병종 카라반가드는 늘 필요 없어요. 와, 또 뭐 무기와 그 다음에 베기어 스타일의 투구, 무서운 투구 이런 걸 얻었네요. 부하들이 승급을 했고요.
일단은 군병대에 힘을 좀 실어줘야 되고 베이기어 투구 알라얀이 베이기어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알라얀을 이제 베이기어 문화권에 걸맞는 장수로 한번 변모시켜 보겠습니다. 쉴드는 성능 차이가 너무 나는데 요 아이고 투핸디드 세이버도 이게 베이기어스럽진 않고 X죠 X 투핸디드 X 이걸로 가야 됩니다. 갑옷은 나중에 구해지는 대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나중 다른 건 의미가 없고요. 바슈투르 투구를 이제 이걸로 그리고 바슈투르도 투핸디드 세이버를 주는 게 어떨까 싶기도 해요. 노마드 세이버가 있어갖고 이게 겉만 두 개 주는 게 그렇게 효율적인 배치는 아니고 아 심지어 힘이 아직 부족해서 들지도 못하네요. 열레 페라잉 네 옥살로 아 순호로 돌아가서 클라르거스 백작과 아드님의 구출 작전에 대해서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레디안 백작이 새로운 마살이 됐네요. 역시 권력가입니다. 클라르거스 백작이 왜 트레디안 백작의 아들과 자기의 딸을 결혼시키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베이기어 나이트는 한 명에 216 디나르나 하죠. 이제 쓸모없는 물건들을 처분을 하고요. 클라르거스 백작과 대화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여쭤봐야겠죠? 자네가 크라시크 백작을 물리쳤다고 들었네. 이쁜 일이야. 자, 물어보고 지금 뭐 하신지 여쭤보니까요. 일단은 순호에서 쉬면서 병력을 회복하는데 집중하고 있다라고 하죠. 그 아드님이 어디에 있는지 물어볼 수도 있어요. 만약에 어디 성에 잡혀 있으면은 성의 위치를 알 수도 있는 거고요. 운이 좋으면 제이르베 성에 잡혀 있는데 지금 포로 구출은 또 성에 잠입해야 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는 게 걱정입니다. 이게 함부로 포로 구출 퀘스트를 받을 수 없는 게요. 그 지금 적국의 성에 잡혀 있는 거잖아요. 그 성은 어디 있는 성이지? 여기 있네요. 예. 여기인데 이 성에 잡혀 있는데 이 성에 애초에 잠입을 하는 게 쉽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우리의 병력이 지금 58명이나 되는 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 들키고 저쪽에 접근을 해야지 되는 건데
병력 규모를 줄이고 들어가야 되나? 왜냐면요, 잠입하다가 실패하면은 그 완전 군장이 아닌 잠입용 복장 상태에서 적 부대 대부분을 상대해야 되거든요. 경비병들이 한 이제 4명에서 6명 정도 나올 텐데 어렵습니다. 고민이에요. 그렇다고 구출 안 할 수도 없고. 병사 제가 가지고 있는 병사를 다른 이들에게 줄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까뜨리니 레벨이 올랐고 파워 스트라이크가 3이 되었습니다. 뭔가 제가 가지고 있는 군대를 이들한테, 동료들한테 나눠줄 수 있는 옵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없어서 아무래도 병력 규모를 확 줄이고 정예병만 놔두고요. 베란치 백작을 되찾아오는 미션을 감행하는 게 낫겠습니다. 자, 얘기하죠. 클라르거스 백작에게 물어보니까 표정이 어두우십니다 하니까 사실은 내 아들이 야를 투르야한테 잡혀서 포로로 잡혀있네. 제가 구해보도록 하죠. 자, 수락을 했습니다. 계획은 이래요. 정말 비싼 모으기 어려운 병과만 남겨놓고요. 일단 최대한 캐릭이 돌사쳐 돌스맨 병력을 해산시킵니다. 좀 아깝긴 해요. 슬레이브 드라이버는 나중에 도움이 될테고. 아, 백이어 막스맨도 좋은데. 그래서 29명으로 줄였어요. 이 정도면은 안 들키고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말이죠. 그 다음에 제리 배송까지 갑니다. 미셔우드, 우리 배신자 미셔우드 백작이 지금 꼴랑 3명에서 탈출을 하고 있는데 케르기시 로독이랑 전투를 벌이고 우리 배신자에겐 배신자의 말로를 참교육 해주려고 그랬는데 이성으로 도망갔네. 자, 그럼 다시 제1배의 성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아마 적지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따라 붙을 겁니다. 최대한 컨트롤 잘해가다가 저 또 이스미랄라 성에 들키면 안 되니까 이렇게 가고 제리베 성에 다짜고짜 들어가는 거는
무리라고 생각하고요. 근처 마을인 마젠에 들려서 또 마을 초원장을 매수해 성 외곽 지역에 불을 지피도록 하겠습니다. 큰 불을 내면은 그 성의 경비병들이 그 불을 살피기 위해 모두 이동할 것이기 때문이죠. 자, 자네 잔말 말고 저 들판에 큰 불을 내주지 않겠나? 불이라뇨? 나리, 그건 위험합니다요. 우리가 왜 그런 위험한 짓을? 지금은 시급을 다투는 분초를 다투는 시급한 일이 있네. 일일이 설명할 수 없으니 돈을 받게나. 300디나르를 주고. 이걸로 할까요? 날이 어두워지면 아 도적들이 지금 제가 병력을 줄인 상태라서 아이고 저를 만만하게 봅니다. 벌써 밤이 와야 되는데 날이 어두워지고 마젠에서 불길이 오르면 그때 우리 작전을 시작하는 겁니다. 저와 함께 갈 동료는 알라인. 알라인이랑 같이 갈까요? 마르니드랑 같이 갈까요? 알라인, 마르니드. 마르니드 12랑 빵이고 알라인이랑 가야겠네요. 알라인이 더 능력치는 높죠? 그리고 저도요 무기를 바꿔야 돼요. 석궁을 준비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곧 있으면은 날이 어두워질 것 같은데요. 어두워졌죠? 그냥 이거는 지금 저녁이고요. 미드나잇이 돼야 마젠에 불길이 오를 겁니다. 불길이 오르면 그때 가야 돼요. 미드나잇이 됐죠? 불길이 오릅니까? 안 오릅니까? 300원 줬는데 우리 베테랑 홀사처 전국 최강의 궁기병대 스탯 한번 봅시다. 자 힘과 어질리티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파워드로우가 5고요 홀사처리가 10이에요 그러니까 말 타면서 라이딩 스킬도 7이고 활을 쏘는데 페널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정도면은 그리고 궁술 숙련도도 140이고 던지기도 130 또 파워스로 스킬도 4 어마어마한 공격력을 자랑하는 겁니다. 투척 무기는 없고요 오로지 사격에 의존하는데 깡패들이죠. 다 비싼 이유가 있습니다. 키우기도 어렵고요. 자 마젠에서 아 이제 불길이 솟았죠. 요때 우리는 제이르베 성에 들키지 않고 바로 아 들켰다. 아 병력도 버리고 왔는데 들켰어. 자 어쩌겠습니까. 싸워야죠. 오이 스톱. 아이고 잡혔어요. 작전 실패. 아 29명도 너무 많았나. 1341 디나르 주면은요 풀어주겠대요. 아 아, 돈 절반으로 뚝 깎였네.
속상하죠. 병력을 좀 더 줄여야겠습니다. 더 줄여서 15명으로 다시 한번 침공을 계획할게요. 늦은 밤인데 다시 한번 엘더한테 부탁을 해서 300원을 또 주고 지금 당장 불을 지피라고 하고요. 다시 한번 저 성에 잠입을 시도합니다. 자, 불길이 올랐죠? 잠입 성공! 아, 이번엔 성공했네. 아, 진짜 아까 이랬어야 되는 거를 돈을 많이 썼습니다. 자, 이분은 뭐 엘더래 갖고 딱히 없고. 자, 저기 저분이 프리즌 가드죠. 네, 아, 네, 날이 좋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동이 트고 있고요. 저기 여기 잡혀있는 분과 대화를 하고 싶은데 우리 영주님의 허락이 필요하다. 아, 그 나으리 께서 이곳에 영주 아니십니까? 아, 그런가? 아이, 뭐 그렇긴 하지. 뭐 내가 없으면 여기가 안 돌아가긴 하지. 그러니까 잠만 말고 어서 열쇠를 내놔! 하고 이렇게 재빠르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잡혀있는 베란치 백작과 얘기를 해요. 베란치 나으리, 무슨 일인가? 우리의 악진 베란치 나으리를 구하러 왔습니다. 자, 어서 저를 따라오시죠. 난 지금 전투로 인해 부상당한 몸이라 그래도 무기를 잡으실 수 있는 힘이 있으시다면 저를 도와야 합니다. 일단 도와달라고 한 다음에 또 돌진하지 말고 여기 서있으라라는 명령을 따로 내릴 수 있으니까요. 저는 별로 걱정 안 해도 되고요. 자, 어디 갑니까? 쓰십시오. 알라얀이 좀 마음에 안 드는 세팅을 하네. 저 창과 방패로는 뭐가 안 될 텐데 말이죠. 그냥 일로 나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안 나가고지 사람들. 경비병을 처리해야 돼요. 근데 경비병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인근 마을에 300원을 주고 농부를 시켜서 불을 지폈기 때문이죠. 칼을 뽑는 소리가 어디서 스르릉 들렸는데 제 위치가 노출됐나요? 다행히 저 친구는 저를 못 본 것 같지만 제가 유효 사격을 할 수 있는 높이에 다다르면 이 친구가 저를 바로 쳐다볼 수도 있는데 안 보네? 그러면은 암살인가? 바보같이 또 먼 산만 바라보고 있어요. 나이스. 아, 근데 뒤에서 지금 이제 시즈 크로스보우인데 두 발이나 맞고 안 죽는 이유가요, 이게 그거래서 그래요. 그 방패에 맞으면은요 자동으로 방패가 가드했다고 처리가 돼요. 네, 다행히 한 명밖에 없었고 경비병을 제거를 하고 무사히 베란치 백작을 구출했습니다. 베란치 백작과의 관계가 11이 되었고 우리는 영예를 획득했습니다. 비록 한번 실패해서 우리가 감옥에 갇히고 보석금을 몰래 뇌물을 줘서 나와야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무사히 베란치 백작을 구출을 했죠. 네, 훌륭합니다. 그리고 이대로 돌아가면은요 수노에서 클라르거스 백작이 원래 자기 아들을 구해주면은 아까 4천원인가 5천원인가 정도 담례로 살해하겠다 그랬잖아요. 그것도 있기 때문에 뭐 그 돈 조금 낸 거는 아깝지가 않습니다. 빨리 그 4천원 받아갖고요 우리 마을에 메신저 포스트를 세우자고요. 그 마을 사람들이 이제 위기에 처했을 때 지금 사라니드 군대가 여기까지 와있잖아요. 아티스 에미르가 혹시 불타고 있는 거 아니겠죠? 우리 마을이 우리가 이렇게 마을을 비운 사이에 당할 수도 있는 노릇이기 때문에 와서 담례를 받고 마을의 번영을 위해 투자하도록 합시다. 안 계시네요. 우리 넬다 아가씨한테 아버님은 어디 계시냐고 여쭤보면 순으로 오고 있는 중인데
젤베기 성 근처라 하인이라 노르드 쪽 영토에 있군요. 하인이랑 젤베기면 이 사이에 있는데 부디 전투에 휘말리는 일은 없으시길 바랍니다. 아, 저기 40명이나 되는 포레스트 밴딧이 있어요. 우리 또 푼돈을 써서 일단 징집을 하고요. 그 사이에 마을의 렌트는 잘 거치고 있습니다. 와, 이 마을은 38명의 도적대의 습격을 받고 있네요. 38명의 도적이라 그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요? 가봅시다. 수적으로는 열세지만 아마 이길 수 있는 것도 있을 거예요. 일단 이 다리가 있으니까 이 다리 지형을 이용을 하자면 보병들이 다리를 막고 궁병이 아니다. 보병들이 여기 입구를 막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리고 우리 기병대가 잘 관리해주고 기병대는 요쯤에 있다가 보병대가 이제 쭉 빠질 겁니다. 네, 보병대가 싸움에 들어갔는데 빠질 거예요. 빠지는 사이에 기병대가 그리고 저도 최대한 힘을 보태도록 합니다. 네, 이렇게 기병대가 쳤다 빠졌다 이렇게 계속 할 거예요. 아, 공병대가 당하고 있네. 그럼 안 되겠죠? 이 정도 페이스라면은 제 생각엔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군 이제 돌격을 해서 적들을 갈기갈기 찢어놓읍시다. 제가 이렇게 어그로를 계속 끌면 좋겠죠? 장을 넘고 철퇴를 먹여줍니다. 자, 마을을 구했다. 비록 수적으로는 열세였지만 전술로 훌륭하게 마을을 구해냈습니다. 모든 것이 불타고 재밖에 안 남은 이 마을에서 살아남은 마을 주민들은 각자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 무엇인가 들고 나오기 시작했다. 나으리, 저희가 가진 것은 모두 없어졌지만 담내로 이것을 드리고 싶으면 받아주십시오. 농노는 그것을 차마 받을 수가 없었다. 마을의 재건에 오로지 힘써주게 그대로 뒤돌아서 걸어나오죠. 크, 본인이 멋있다고 생각하면서 명예가 올랐습니다. 뒤따라 마을을 걸어나오는데 마을 청년 둘이서 농노의 부대를 뒤따라왔다. 나으리의 용맹을 보고 감명받았습니다. 부디 나으리의 부대에 합류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냥은 안 되네. 나에게 20디나리를 받게. 지금 이제 아나 레이팅이 7이 되었어요. 7. 이제는 뭐 어느 정도 어디 가서 명예로운 그런 행동을 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판이 났겠죠. 프라벤에는 이 와중에 축제가 열립니다. 축하할 일이 뭐가 있다고. 우리 마을 사람들은 저를 좋아해서 한 번 증집을 하면 17명이나 모여요. 그래서 아주 좋죠. 마을에 마을의 금고
를 지금 털면은 그걸 지울 수 있으려나? 안 돼요. 마을에 있는 금고를 다 털어도 아직 그 메신저 포스트를 못 찍고요. 그것보다도 RT 매너가 있는 게 좋은데. 일단은 스노의 백작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건설해야 돼서 RT 매너의 손이 필요한데, 스노의 백작한테 아드님을 구출했으니 내용을 보고하고 가급적 수고비를 마련해 주신다면 감사히 받도록 합시다. 아닌 것 같은데 이 사람. 그죠? 데글란 백작이 아니에요. 아이고, 전투에 졌구나. 어쩐지 아까 좀 불안하다 했죠? 아까 여기 있길래, 하엔이랑 젤벡이 성 안에 있길래 그 이 노르드군에 휘말려서 곤란을 겪고 있는 게 아닌가 했는데, 역시나 그래갖고 지금 포로가 된 지 얼마 안 돼갖고 소재가 불확실합니다. 다행히 아드님은 구출했기 때문에 아드님 구출 퀘스트 시간 제한은 없어졌어요. 그래서 나중에라도 클라르거스 백작이 돌아오면은 그때 사례를 받기로 하고요. 그러면은 베란츠 백작을 오히려 따라가야 되나? 물어보죠. 베란츠 백작은 어디 있을까요? 그 영지가 달라가지고요. 자, 넬다 아가씨, 오빠는 어디 계십니까? 오빠 세누즈그다. 우리 저번에 한번 확인한 것 같은데, 세누즈그다 세누즈그다. 너무 멀다. 욱살 한번 가볼까요? 아, 저기 30명의 포레스트 밴딧들 저번에 계속 골칫거렸는데, 우리가 이번에는 징집을 많이 했기 때문에 새로 징집한 병사들의 훈련도 시킬 겸 저들을 한번 토벌해 보겠습니다. 진영은 여기쯤? 여기쯤 세우면 좋겠네요. 기병대에도 옆에 배치하고. 아, 기병대를 이쪽에 배치할게요. 왜냐면 이제는 궁기병들이 있기 때문에, 궁기병들은 오른손잡이 기준으로 왼편을 향해 쏘는 게 더 활을 쏘기 유리하거든요. 그러고 그 다음에 확실히 포레스트 밴딧이라 얘네들이 퍼져서 활을 쏘네요. 공격령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군! 돌격하여 섬멸하라. 모발 여러가지 무기 다 써보고요. 네, 훌륭합니다. 이야, 우리는 견딜 수 있다. 비록 안타깝게도 한 명의 사상자가 있었지만, 와, 베기어 나이트가 됐다 드디어. 나이트도 올리고, 오, 승급을 많이 했죠? 훌륭합니다. 아이템들은 이만큼은 했는데 딱히 인상 깊은 아이템은 없으므로 그냥 다 집고요. 또 승급. 훌륭해요. 그 다음에 저기 54명의 적군이
병종은 그렇게 고급은 아니에요, 이 친구도. 그리고 쿤피아 백작으로부터 도망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말을 건다면? 자네 이름은 이미 들어 알고 있네, 농노백작. 이미 크라스크 백작이 너의 간사한 꾀에 빠져서 전투에서 패배했다지. 나와 싸운다면 그런 일은 없을 거야. 괜히 사이가 안 좋고요. 그 크라스크 백작이랑 요 레가스 백작이랑 둘 다 좀 농노랑 성향이 반대인 것 같습니다. 쿤피아 백작으로 도망부터 도망가고 있는 레가스 백작 같아 이렇게 견제를 넣을 수가 있어요. 쿤피아 백작이 점점 다가오죠. 쿤피아 백작도 그렇게 병력이 많지는 않은데 네, 이제 쿤피아 백작이 저의 부대와 합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싸우면 압도적이죠. 이것이 바로 국토수비다. 이길 수 있는 전쟁에서 굳이 정당할 필요가 없지. 나는 오로지 우리 마을 사람들의 안녕을 위해 승리만을 유도할 뿐. 쿤피아 백작이랑 같이 조금 속도를 맞춰서 적군이 저기 있죠? 쿤피아 백작이 기병 병력이 많아서 좀 자신감이 넘치는 것 같아요. 베기어의 문화권 백작이군요. 스와디아로 전향을 했습니다. 저희 궁병대가, 쿤피아 백작의 궁병대가 이미 원거리 사격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사격 중지 명령을 내릴 거예요. 왜냐면은 저렇게 견제하면은 이제 화살이 조금 낭비가 되는 게 많거든요. 차라리 옆으로 가서 측면에서 사격 명령을 내리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쿤피아 백작이 조만간 기병대가 정비가 되는 대로 돌격 명령을 내릴 것 같은데 우리도 화살을 쏘도록 할게요. 저기까지 안 닿았나? 보병대 다 배치시켜놓고 우리가 집중사격을 측면에서 날리고 있습니다. 자, 저들이 우리를 택했네요. 우린 이렇게 빠지고 쿤피아 백작의 기병대 본대가 적의 측면을 칩니다. 성공자. 그럼 다시 우리 기병대는 전열을 정지하고 기병대는 저를 따르게 한 다음에 돌격 공격을 하도록 하죠. 제 기병대가 저를 따라오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한번 뚫고 지나가면은 우리 기병대가 돌격 공격을 다 하겠죠. 좋아요. 전열 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편이 아니었구나. 저 완전 망심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똑같이 생겨갖고 이게 우리 편이고 저쪽에 아이고 아까운 친구 한 명을 잃었습니다. 복수해주러 가야죠. 나이트 하나 키우기 얼마나 힘든데
거야? 도망가는 거야? 누가 적이고 누가 아군인지. 어쨌든 뭐 거의 섬멸이 된 것 같죠. 우리 군의 피해가 있긴 있었군요. 아, 아깝다. 아까 그 나이트를 헷갈려서 못 알아봐갖고 나이트를 한 명 잃었어요. 이쪽은 정리됐습니까? 네. 저쪽도 정리가 곧 될 것 같습니다. 이야! 우후! 이하! 우리 밀리시아 들이 죽고 나이트가 역시 죽었어요. 아깝고 레가스는 탈출했네요. 아깝다. 잡으면 더 좋을 텐데. 꽤 짭짤한 루팅이 또 되었습니다. 말도 이제 겁나 많아요. 말 몇 마리 팔아야겠다. 이렇게 많이 필요 없거든요. 인벤토리만 차지하는 거고요. 부츠를 좋은 걸 하나 구했는데 알라얀 거는 러스티고 이건 베터드고 이게 좀 좋으니까 얘를 알라인을 주고 그 다음에 부츠가 필요한 병종은 기병이에요. 보병들이 기병대의 발을 공격할 수도 있기 때문에 높이상으로. 그래서 또 다른 기병인 바하슈트르에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맨앳암즈보다는 지금은 인펀트리가 더 중요하고 네, 해쳤네요. 그러면은 묵살 잠깐 들렀다가 스누즈크트다였나? 무슨 성이었죠? 베란치 백작이 있는 그 성으로 가도록 할게요. 지금 트레디안 백작을 원래 만나서 합류하려고 했는데 트레디안이 아니라 클라르거스 백작과 합류하려고 했는데 클라르거스 백작이 전투에서 패배하는 바람에 지금 적국에 포로로 잡혀있을 확률이 좀 있어요. 어쨌든 현재 소재가 파악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의 아드님인 베란츠 백작을 호위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어요. 말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아서 팔건데 이 정도로 하고 6필만 인벤토리에 놓고 진말로 쓰도록 할게요. 식량도 혹시 모르니까 좀 여유있을 때 사놓고요. 돈을 빨리 벌어서 사실 메신저 포스트를 장착을 해야 돼요. 우리 명성은 아직 294입니다 우리의 사랑의 라이벌 로카바르스 백작의 명성은 427이에요 아직 한 130 정도 대략 더 따라잡아야 되죠. 전투를 해도 오르고 지금 우리가 여태까지 뭐 퀘스트도 많이 하고 이러면서 조금씩 올렸잖아요. 좀 더 분발해서 언젠간 클라르거스 백작님에게 따님을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날이 올 때까지 농노 멈추지 않습니다. 본격 중세 리얼 전투 시뮬레이터 겸 미연시 워밴드 농노의 삶은 다음화에도 계속됩니다. 오늘 시청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늘 마칠 때 우리 하는 스트레칭 시간이 왔습니다. 엎드려셔서 보셨던 분들 목이랑 어깨 같은 거 스트레치 잘해주시고 앉아서 보셨던 분들도
허리, 척추 건강 잘 챙기시고요. 그 다음에 또 오랫동안 시청하시면서 안구건조증 같은 거 걸릴 수 있잖아요. 눈이 좀 꺼끌거리신 분들 비비지 마시고요. 절대 안구 마사지, 뭐 눈 감고 뭐 한 3분간 있기, 아니면은 깨끗한 물로 눈 씻고, 그런 건강관리, 기초건강관리 잘 하시면서 즐겁게 유튜브 시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장 한번 할게요. 자, 안녕!